우주비행사 엄마와 물리학자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갑자기 미국에 나사로 가게 되었다고 일 때문에 바빠졌다 한다. 엄마가 아는 친구 집에 부탁했으니 거기서 지내라고 갑자기 부모님과 이별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이아몬드 엄마의 친구라면 공주님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들뜨고 있었는데 절로 보내졌다. 다이아몬드는 없지만 비빔밥 가능한 엄마 친구 스님 아저씨 집에서 머무르게 되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보려 했더니 엄매매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설정이람. 스님 아저씨의 아들도 있었다. 첫 만남부터 익스큐즈미한 상황으로 한판 싸우고 있었는데 스님 아저씨도 갑자기 수행 떠나야 된다고 냅다 도주해준다. 그렇게 중학생 동갑과 둘이서만 동거하게 되었다. 서로 볼 거 보면서 이제 어떡하나 막막한 신혼생활, 아니 중딩 생활이 시작되려던 참에 이번엔 웬 우주선이 불시착해서 떨어진다. 우주선에서 공중날개 가능한 아기가 내려서는 누구 아기인지 모르겠고 밥부터 챙겨줬더니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면서 자연스럽게 중딩 엄마가 되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외계인 발견했다고 알리려고 했지만 외계인 해부하기 바쁜 것 같아 비밀로 해야겠다. 아기에게 붙어있는 고양이 마크가 뭔가 꾹 눌러봤더니 도라에몽 후레칠 수준의 만능 기술을 보유한 고양이가 등장했다. 만능은 만능인데 도라에몽 수준까지는 아닌지 우주선 고치기는 실패했다. 그래서 대충 뭔 일인가 봤더니 고양이가 자기 별 나라에서 귀하신 나으리의 아기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였는데 산책하다가 갑자기 시공의 폭풍에 빨려들어가 불시착했다 한다. 우주선 못 고친 짝퉁 도라에몽이 방법을 찾을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절실하게 부탁해서 아기와 고양이도 같이 살기로 하고 남들 몰래 우리만 아는 4인 가족이 되었다. 아직 중학생이라 학교도 가야 되니까 대충 사촌지간이라 속이면서 전학을 왔는데 싸가지 없는 애 아빠가 인싸였는지 인기가 많다. 전학 오자마자 친구 두 명 더 사귀고 똑같은 인싸력을 보여주면서 애 아빠를 짝사랑하고 있던 전투력 말렙 크리스탈 수조와 친구가 되고 친구가 많아졌다. 애 아빠와 같이 살아서 몹시 불편했는지 크리스탈 친구와 팬클럽 애들이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고양이와 아기를 들켜버렸다. 아기는 대충 막둥이 동생, 고양이는 도라에몽 로봇이라고 둘러댔는데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헐크로 변해버린 크리스탈이 나무 들고 피바다 되게 생겼다. 다행히 도라에몽 따라잡기 고양이가 아저씨로 변신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위기를 넘겼다. 가짜 부부지만 살림살이는 같이 하기로 했으면서 애아빠가 놀러 나간다고 냅다 나가버렸다. 고양이가 아기 맡고 있을 테니 너도 친구들 만나고 오라고 처음부터 네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아무튼 나도 놀러 나가야지.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놀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기가 걱정되어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고양이가 그새 아기 잃어버렸다고 대형사고를 쳐놨다. 해 떨어질 때까지 찾다가 웬 꼬맹이가 세발 자전거 타고 데려와주면서 집 나간 심장을 달래준다. 부모끼리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안했는지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데리러 왔다 한다. 이제 엄마 역할과 피곤한 이중생활도 끝이구나 좋아했지만 애아빠가 고백각인지 뭔지 분위기 잡으면서 응 그런 거 없고 혼자서 아기 어떻게 돌보냐고 가지 말라 한다. 눈치 없는 아빠와 썸 타는 사이 외계 탐지기 들고 온 엄마가 집안을 뒤지고 무력으로 강제로 뺏어서 흑흑 엄마는 나보다 외계인이 더 중요하죠 눈물로 호소하면서 넘어갔다. 아기가 마음에 걸려서 안 가기로 하고 엄마와 다시 이별 했다. 이번엔 똑같은 외계인이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수면가루로 잠재우고 아기와 고양이를 냅다 납치해준다. 우주까지 날아가서 더 이상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아기가 염동력으로 우주선을 박살내고 지구로 다시 컴백시켜준다. 아기 찾으러 가서 애 아빠가 주먹으로 숭부버렸는 걸 방사능이 저려지면 안 되니까 막아주고 파랑이에게 이것이 가족이다 가짜 가족이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감동을 심어줘서 포기하게 만들었다. 계속 가짜 부부 행세를 해서 그런가 아기가 대충 눈치챘는지 진짜 부부가 되어라고 염동력으로 볼을 붙여준다. 볼빨간 사춘기가 되어 이리저리 헤매다가 헐크에게 들켜서 죽을 뻔했다. 죽을 때까지 볼이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최선의 최선을 다한 최대한의 스마일로 공략하고 아기가 볼터치를 해제시켜준다. 전에 쫓아냈던 파랑이가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는 운석 하나 떨어질 예정인데 통신이 잡힐 수 있다고 도와주려고 찾아왔다. 바로 아기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통신은 잡혔지만 당장 데려갈 수는 없다고 좀 더 봐달라 한다. 다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려는데 애아빠의 소꿉친구가 찾아와서는 그대로 데이트하러 갔다. 그렇다면 나도 데이트하러 가야지. 어차피 가짜 부부인데 연애는 따로 하면 되긴 개뿔 너무 신경쓰인다. 괜히 신경쓰이니까 데이트하기로 한 오빠와는 없던 일로 끝내고 애아빠도 마음이 별로 없었는지 소꿉친구를 보내주면서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고양이가 어쩌다 한번 생길까 말까한 시공의 폭풍이 운 좋게 열렸다고 어디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본다고 혼자 들어갔는데 괜히 알아본다고 들어갔다가 겁나게 굴려지고 구르고 우주미아로 죽기 직전 다행히 살아 돌아왔다. 우주비행사 엄마 덕분에 잠시나마 인기 스타가 되어 아이돌로 데뷔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혼자서 고급진 스테이크 썰면서 맛 좀 볼까 했지만 아기는 잘 먹고 있을지 스테이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집중이 안 된다. 아이돌로 데뷔할 기회였지만 아이돌 보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꿈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방학이 되고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여행 가려고 아기를 고양이에게 맡겼는데 고양이가 어정쩡하게 도라에몽 따라하다가 아기에게 충격과 공포만 심어주었다. 대나무 헬리콥터로 미국까지 건너왔다.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외계에 있는 눈이 돌아버린 박사에게 해체당하기 직전 엄마가 선 넘지 말라고 방해해서 살았다. 외계인 아기를 전문적으로 납치하려는 외계인 로켓단이 등장하고 똑같이 로켓단 중 한 명을 인질로 잡고 막교환하려고 찾아갔는데 심성 많은 착한 로켓단이 아기들은 건들면 안 되니까 순하게 얻어맞고 떠나준다. 이번엔 아기가 인형 뽑기로 인형 뽑아달라 해서 하나 뽑아줬는데 외계에서 온 인형인지 움직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감정도 가지고 있다. 밥을 강탈당할 순 없으니 애아빠와 같이 말리려고 했지만 역으로 얻어맞고 짝퉁 도라에몽 고양이가 상대하려다가 전기 쪼르르게 통구이 되고 패배했다. 식탐 많은 인형에게 집안 서열이 바뀌는 건가 싶었지만 아기가 맨손으로 정리시켜주고 전쟁을 끝내준다. 애기가 좋아해서 버릴 수도 없고 같이 키우려는데 식비가 먼저 거덜나게 생겼다. 먹는 거 제어 안 되는 글러트니 훈육 좀 하려 하면 싸대기만 찰지게 맞는다. 다행히 택배 아저씨가 글러트니 수거해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아기가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아기를 위해서 글러트니를 사드리기로 하고 글러트니도 가족이 되었다. 도라에몽 따라잡기에 실패한 고양이가 외계에서 배달온 쿠키를 잘못 주문하고 쿠키 맛본 애아빠가 초딩에서 아기까지 성장판이 줄어든 대형사고가 또 터져버렸다. 정들었던 애아빠가 사라지고 처음부터 키워야 되는 눈물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건 너무 개에바였는지 불량식품이었다는 결말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예비 남편을 다시 찾았다. 영원히 가족으로 남았으면 좋겠지만 끝날 때가 온 건지 각자의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양이와 아기도 돌아갈 시간이 찾아왔다. 이제 이별하는데 숨겨서 뭐 하겠나 싶어서 친구들에게 다 공개하기로 하고 아기의 부모님이 오는 길에 시공에 폭풍이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파랑이 로켓단 다같이 우주선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외계인들이 시공의 폭풍을 같이 뚫어주기로 하고 도라에몽 고양이와 아기를 슬프게 보내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보내주었다. 그렇게 시공의 폭풍을 무사히 뚫은 고양이가 아기를 부모 곁으로 안전하게 보내준다. 모든 이별식을 끝내고 부모님이 돌아와 다시 집으로 떠나게 되고 예비 남편과도 이별하게 되었다. 이대로 꿈과 희망도 없이 이별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예비 남편과 다시 만나 결혼에 성공하고 외계인 아기와 똑 닮은 아기도 낳게 된다.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지만 도라에몽 고양이와 쑥쑥 자란 아기도 다시 돌아오고 가짜 가족에서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뚫고 행복한 결말이 되었다.